어휴, 여기는 완전히 쓰러졌네요. 아이고, 이거 도로가 여긴 뭐 따발총 맞았니? 경치가 참 훌륭합니다. 자리 잘 잡으셨네요. 병풍 같은 산, 넓게 굽이치는 강.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죠? 그래서 이 주변에 그렇게 전원 마을들이 생기나 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서 보는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저 이쁘기만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양평 안의 큰 길은 대체로 이렇게 잘 닦여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문제는 죽음의 6, 6번 국도. 요것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 이따 입지 분석할 때 한번 체크해보죠. 아, 저 앞에 이미 보이네요. 용문 예술인 마을. 저기 정면에 또 다른 전원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죠. 양평은 진짜 답사갈 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꺾어집니다. 큰 길에서 꽤 들어가네요. 가만, 왼쪽으로 작은 타운하우스가 보이는데 저긴 짓다가 말았나요?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죠. 오른편으로 화면에선 잘렸지만 큰 강물 소리가 시원합니다. 용문의 명물, 검은 물빛의 흑천이죠. 양평 물소리 길이라 해서 산책 코스도 따로 있으니까요. 한번 여유 있을 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을이네요. 왼쪽에 하나, 아 이쪽에는 단독인가요? 세 채가 강을 나란히 바라보고 있네요. 근데 마을 규모가 좀 되는 걸로 아는데 어째 입구 쪽에 편의점 하나 없네요. 여기도 공사를 하려다가 만 듯 보이고요. 지금 마을 이정표 따라서 올라가는 중인데요. 단지가 총 4개, 아니 최근에 5개까지 근 100세대 이상의 큰 마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한 시행사가 정리한 마을은 아니고요. 몇 개의 마을들이 뭉쳐서 조성된 듯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빈 땅이 아직 참 많아요. 왠지 마을로 들어가는 길 같지 않고 그냥 산길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 기슭 왼쪽으로 집들이 좀 펼쳐져 있군요. 근데 이 도랑엔 어떤 펜스도 없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놨네요. 살짝, 아니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언덕이 계속 가팔라지는데요. 오히려 집들은 더 늘어나고 있네요. 저 위에 뭐라도 있는 걸까요? 잠깐, 더 올라가긴 좀 그렇죠. 여기서 돌려보자. 아하, 개인 땅이로군요. 그나저나 경치가 참 훌륭합니다. 자리 잘 잡으셨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 동네 단지스러운 모습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참 많이도 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때가 껴서 그렇나 싶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오래된 것 맞네요. 그럼에도 집들 자체는 그렇게 연식이 돼 보이지 않는데요. 아이고, 이거 도로가 여긴 뭐 따발총 맞았니? 일단 서둘러 돌리자. 좀 신기합니다. 오래된 기초 위에 신축집이라 할아버지와 신세대 손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기분. 와, 요 집은 다리 건너 필지 여러 개를 한 집이 다 관리하시나 보네요. 출입구까지 막고, 하긴 여기 양평에선 그렇게 낯선 모습도 아니죠. 이번에 다른 단지로 올라가 볼까요? 이정표에는 2단지로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단차가 좀 있고요. 아까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냇물이 흐릅니다.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죠. 아, 여기 벽에 마을명을 커다랗게 새겨두었네요. 역시 예술인 마을답습니다. 골목이 상당히 좁네요. 큰 차는 돌리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저 앞에는 같은 모양의 집들이 대여섯 채 보이는데요. 저런 식으로 함께 건물을 올리면 건축비가 더 다운되겠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저 앞에 계단 보이시죠? 산책 삼아 언덕 위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네요. 저기 올라가면 마을 전경과 흑천까지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단지로 갑니다. 분위기는 누가 같은 마을 아니랄까봐 지금까지와 엇비슷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작은 마을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이 안에 마을 자치 규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체 카톡방이라도? 만일 있다면 내부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고요? 잠시 뒤에 도보 답사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냥 개인 집이네요. 민간 시행사가 만든 마을들은 요런 도로 정비에 인색한 곳이 참 많죠. 답사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되게 한적하니까 천천히 빼시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탁 트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네요. 아하, 공사를 오래 중단한 것 같죠? 잘 됐습니다. 여기다 차 대고 동네 한 바퀴 살살 걸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마을 한 중간에도 이렇게 커다란 공터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흉물스럽죠? 저쪽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졸졸졸.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석축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어휴, 여기는 완전히 쓰러졌네요. 마을 가장 아래쪽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멋진 리버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시설물 상태는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수평이 지금 많이 무너졌네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또 하나의 타운하우스 단지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 만 건지 아니면 중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문을 휘감고 도는 흑천입니다. 아, 벌써 소리가 경쾌하죠. 저 오른쪽에 녹색 다리가 이제 철도가 지나는 길이고요. 저쪽 왼쪽에 아파트 저쪽 부근이 용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지금 요 앞에는 바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엄청나게 많은 타운하우스가 지금 분양 중에 있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 크기가 상당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 북향, 이쪽으로 추읍 산자락이 구불구불 둘러쳐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보신 요 큰 하천 흑천이 있어 볼거리 자체는 풍성합니다. 생활 인프라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여기 2.3km, 무조건 차 타고 5분은 나가야 하죠. 근데 요렇게 돌아가면 이근방 최대 상권이죠. 용문역까지는 약 8분, 2km. 이쪽에 뭐 면사무소, 초중고, 마트, 병의원 다 몰려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큰 걱정 없겠습니다. 그나저나 요렇게 가면 빠르니까 이 동네를 용문역세권이라 부르는 거였군요. 다행히도 최근 이쪽에 다문신도시가 공사 중이니까요. 기반시설 확충이나 상권 확대도 살짝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서울로 나가려면 역시 죽음의 6번 국도밖에 없죠. 하지만 거리는 그닥 멀지 않습니다. 용문역을 살짝 돌아서 가면 10분, 3.2km. 잠깐만, 양평의 고속도로 뚫린다던데 어디지?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올해 말 수도권 제2순환로 화도 양평 구간 드디어 개통. 그렇게 되면 6번 국도의 교통량은 지금보다 훨씬 분산되겠죠. 추가로 요거 서울 양평 고속도로 2025년 착공 예정인데요. 양평에서 바로 서울 송파구까지 넘어갑니다. 이것까지 뚫리면 말 다 했죠. 죽음의 6번 국도 다 옛날 말이 되겠네요. 불안하다. 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상태가 금방 나빠지죠. 그럼 땅은, 마을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손을 타야 튼튼하고 깔끔해지죠. 그래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관리 상태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집만 보지 마시고 마을 전체를 다 보세요. 관리가 안 되었다면 개보수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